이 동네로 이사 온 지 벌써 1년이나 됐네. 회사에서 내정고장거리고 월세도 싼데다 주변에 맛집도 많고 이사 오길 진짜 잘했어. 전에는 출근만 1시간 넘게 걸렸으니까. 다음 역은 땡땡역, 땡땡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이 복도는 매번 지나다닐 때마다 기분이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. 유일하게 땡땡역 안 좋은 점이 8번 출구에만 에스컬레이터가 없단 말이지. 왜 하필 우리 집이 8번 출구 쪽이어가지고. 아이고 다리야. 출출한데 집 가는 길에 야식거리 좀 사갈까? 내일만 해서 출근하면 주말이네. 커뮤니티 사이트 좀 보다가 잠들어야겠다. 어? 이게 뭐야? 땡땡역 8번 출구 복도에 갇혔어요. 누구든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. 땡땡역 8번 출구면 내가 아까 지나온 덴데? 거기에 갇혔다고? 없지 않았나? 제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. 제가 지금 땡땡역 8번 출구로 가는 복도에 갇혔어요. 벽에는 이상한 상을 찾으라는 알 수 없는 글이 쓰여 있고 아무리 걸어도 계속 같은 복도가 반복되고 있어요. 전화로 도움 요청을 해보려고 했지만 통화권 이탈적이라고 전화도 안 돼요. 지금 간신히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을 찾게 돼서 이렇게 도움 요청글을 올리고 있어요.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제발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. 제 이름은 김미우입니다. 제발 빨리요. 이게 무슨 말이야? 복도에 갇힌 건 뭐고 아무리 걸어도 같은 복도가 반복된다고? 이거 진짠가? 댓글 한번 볼까? 뱅뱅 영상을 너무 많이 보셨네. 거짓말하지 마셈. 님말 진짜임? 8번 출구 게임하다가 꿈꾸셨나요? 집 앞에 구역이라 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음. 이거 주작임. 혹시 몰라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김미우라는 사람은 진짜 며칠 전에 실종된 사람이라는데? 실종자 이름으로 장난치지 마세요. 여기는 이런 장난치는 곳 아닙니다. 글 삭제하시죠. 뭐야 장난거리였잖아. 그래도 여기서 땡땡역이 언급되니 신기하다. 그것도 내가 매일 지나다니는 8번 출구가 말이야. 아우 피곤해. 무슨 회사가 불금에 야근을 다 시키냐. 그래도 이번 한 주도 잘 버텼다. 그러고 보니 다음 주면 벌써 월급날이네. 진짜 월급 받는 맛에 회사 다닌다. 근데 주말 동안 뭐 하면서 쉬지?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 좀 해볼까? 아니면 영화랑 애니메이션 좀 볼까? 다음 역은 땡땡역, 땡땡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어? 아침에 지나갈 땐 몰랐는데 전등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배치돼 있지? 불 색깔은 왜 저래? 여기서 무슨 행사하나? 근데 저 전등 배치한 사람 욕 좀 먹겠는데? 너무 흉측하잖아.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. 나만 신경 쓰이는 건가? 전등 왜 저렇게 해놨대? 눈 아프게. 에? 왜 나를 무섭게 째려봐?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나?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자는 또 뭐야?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니? 나한테 한 말인가? 아니겠지? 어? 뭐지? 나 분명 8번 출구 밖으로 나왔는데 왜 다시 지하철역 아니지?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이라도 본 건가? 방금 전에는 전등이 이상했는데 지금은 그대로네? 진짜 내가 헛것을 봤나 보다. 아 빨리 집에 와서 자야겠다. 헛것이 아니었어. 계속 길이 반복되고 있잖아. 꿈인가? 응. 꿈도 아닌데? 어떡하지? 일단 신고부터 하자. 통화가는 지역을 벗어났다고? 서울에 전화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? 뭐야 데이터도 안 터지잖아.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어? 안내사항? 여기 원래 이런 게 있었나? 이곳은 새벽 4시마다 한 곳이 바뀐다. 밖에 있는 사람 중 누군가가 이러한 이상현상을 발견했다면 이곳에 당신과 교체된다? 이상현상? 어제 땡땡역 8번 출구 복도에 갇혔다는 글이 이거였어? 잠깐만 분명 그 글에서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? 빨리 나도 도움 요청해야 돼. 도대체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 어디야? 되는 곳이 있긴 한 거야? 나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? 제발 아무나 8번 출구 복도에 와서 이상현상 좀 발견해주세요.